자, 8번. 제가 이제 동영상을 한 1000, 한70강좌 정도 올렸기 때문에 양이 많습니다. 많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지금 강의를 쭉 가나다 순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유치권도 했고, 인도 명령 인수주가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인허가. 그 다음에 임금채권, 배당 문제, 뭐 이런 거 가지고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 그래서 나머지도 쭉 계속 연결되니까 여러분들 집에서 미리미리 좀 많이 동영상을 보시고 유튜브나 네이버에서 보시고 오시면 좀 편할 겁니다. 자, 9번입니다. 9번. 어제 조선일보 보니까요. 보니까 9번에 보면은 조선일보에 섬 60세계 전체가 관광지다. CNN도 반한 한국의 보물섬이다. 이래가지고 지금, 이게 고군산군도. 고군산군도였고 군산공항 앞에 있는데 아마 요거 많은 것 같아요. 요쪽에 이 전부 다 아마 길을 만들어 가지고 섬 안에 차가 다들한 이 좋은 게 나쁜지 모르겠는데 섬 사람들은 싫어요. 좋은 점도 있죠. 장사가 된다. 좋은데 쓰레기를 막 엄청 갖다 버리는 것 같으니까 이게 또 싫었습니다. 자, 그래서 섬 60세계 전체가 관광지다. CNN도 반한 보물섬이다. 보물섬. 자, 이래 가지고 지금 나오는데 문제는 이것도 보니까 케이블카를 추진한대요. 고산군도에 해양레저단지 케이블카도 추진한다. 케이블카 추진하고 이제 앞으로 그러면 케이블카 추진하고 사람이 많이 모이면은 좋다 나쁘다? 아니 땅 투자하는데 좋냐고? 좋다 아닙니까? 사람은 많이 모이면 막 자우장 돈이 되는 겁니다. 땅값이 올라가고. 그래서 이제 뭐가 모일 것 같다 느낌에 뭐 975억 들어가지고 뭐 케이블카 사업도 추진하고 975억 들이고 짜고 뭐 이런 막 나왔어요. 자, 놓으면은 한번 보세요. 야, 저 경공매 좋은 게 없는가? 그죠? 절반쯤 떨어진 게 없는가 한번 봅니다. 그래서 전북, 이 군산이 전북입니까? 전북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에 고군산군도, 선유도, 뭐 문유도, 뭐 있는 장자도 있는 건가 봐요. 있는데 여기에 이제 검색을 해봅니다. 그래서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를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선유도리. 전북 군산시 옥도면. 자, 신문을 기사를 보고 그리고 전북 그죠? 전북 또 어디고 군산시 어디고 옥도면 어딥니까? 무슨 내용인가? 옥도면이냐? 옥도면 또 뭐야? 옥도면 해보자. 옥도면 그럼요. 두 개밖에 안 나오네. 자, 우리가 말하는 선유도리, 그죠? 아까 선유도리 나왔어요. 산이 금이 좀 크고 딱 보니까 어떻습니까? 금액이 잔잔하면서 전체인데 6평밖에 안 된다. 조금 그죠? 6평인데 800만 원. 오, 쎄네, 그죠? 쎄입니다. 6평인데. 그래서 큰거 놔두고 일단 작은 것도 한번 보여주세요. 자, 6평인데 자 이게 이제 여러분 눈에 띄었어요. 800만 살까 말까 그죠? 띄었는데 선유도리 여기에 번지인데 답인데 생산관리지역이다. 그러면은 6배는 상관없죠. 아까 농업지는 거 농업 보육은 안 되겠죠. 그건 안 되고 이런 거는 상관없을 겁니다. 그럼 용도지역이 뭡니까? 생산관리지역의 답인데 243제곱미터하고 이거는 뭐고 매매가격 4억 5천 이렇게 살때 했는가 봐요. 자, 일단 여기라고 빚이 많아요. 농촌이 필요하대요. 농촌도 필요하다. 그죠? 필요하다. 해놨는데. 자, 그러면은, 자, 물어봅시다. 이게 예로, 펭수도 크고, 요거를 내가 사서, 바다가 인접해있어가지고, 요게, 생긴 건또 다르게 생긴대. 그죠? 뭐, 여기 기텝이 딱 붙어가지고. 아예 붙으면 요딱 붙든지, 요 붙으면 안 됩니까? 요부터 하고, 이제, 떡볶이 하든지, 뭐, 그죠? 호떡 굽든지 하면 되겠는데. 요, 딱, 부터 하고, 뭐, 중간에, 이래갖고 앉았습니다. 자, 보입니다. 선유도리가 어디고, 선유도리가 어딥니까? 땅은 지금 요거예요. 그죠? 요 낙찰 받아서, 요거 철가락 하면 뭐, 이거 창고가 모르겠다. 하여튼, 뭐, 요거다. 요거고. 선유도리 한번 봅니다. 자, 잘 보세요. 군산시, 전북 군산시 선유도리가 여기 있습니다. 선유도리. 자, 여행 갑시다. 여러분이. 부안군, 고창, 전북 고창, 정읍, 그죠? 전라북도 이래서
군산 밑에 고산 연어죠. 고산 고군산 여기 힘들다. 고군산 군도 옥도면에 여기 보면은 이제 이게 선유도 해가지고 이제 근데 참 좋은 거는 어떻게 길을 다 만들어놨어요. 다리를 다 놔가지고 돈을 들여가지고 해놨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요게 나왔습니다. 요거 놓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놓은 것이 어디 있는데 하여튼 여기 이제 예로 여기 이제 땅도 잘 생겨가지고 평수도 크고 크피 좀 좋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넣었는데 관리지 용도직이 뭡니까 이거? 생산 관리역 크비는 될까 안 될까? 응? 전국에 되는 데에 관된 거래요. 예를 제주도는 되고 또안 되는 데 있고 지자체마다 다 다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내가 급비점을 해야 되겠다. 휴게음주점. 그리고 마음먹으면 우체금 잡으면 됩니까? 저는 이렇게 합니다. 일단 요 간단하죠. 요 있죠. 요거 먼저 봅니다. 토지연계 꼭 눌려요. 눌려서 보면은 제일 쉬운 방법은 토지연계서를 하되 땅은 무조건 그거 누르면 됩니다. 아파트든 뭐든지 다 누르면은 나오죠. 자, 니 땅은 답이고 면적이 있고 연도별 생산관리이다. 아, 좋다. 생산관리지역에 크비 좀 되는 거 나는 그게 궁금하단 말이죠. 그러면은 일단은 도면 바로 오른쪽에 뭐 보이죠? 요 보이죠? 요거 보면 제일 쉬워요. 일단 급한 대로. 요거를 팍딱 본다. 행위지 않네요. 요거를 봅니다. 요 보면은, 자, 니 땅은 이 단독주택. 자, 단독주택은 뭐가 있습니까? 단독, 다중은 아까 뭡니까? 하숙방, 다가구, 공간, 이네 개죠? 이네 개가 단독주택입니다. 그거는 지어댄대요. 그 땅에는. 알겠죠? 자, 우리 중요한 거는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 4개. 자, 외웁니다. 단독도 4개고, 단독주택도 4개고, 공동주택도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는 4개고. 자, 그 중에서는 다세대는 된대, 다세대는. 자, 우리가 중요한 건 요겁니다. 커피점은 어디가 커피점 어디 있습니까? 뭐가 커피점이고? 응? 일종 건생에 요가 커피점입니다. 그죠? 요가 커피점인데 딱 가볼게 뭡니까? 오른쪽에. 꼽혀. 이면 꼽혀.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볼 것도 없어요. 일단 그거 딱 보고. 아, 이거 꼽히네. 그러면 저는 커피가 안 되구나. 일단 마음속으로. 간단하죠? 아까 행위제 하는 그거 본 게는 꼽혀 나오던. 소매점 뭐예요, 소매점은? 소매점은 이제 조그마한 GS, CS, CU 뭐 이런 거죠. 뭐, CU까지도 아마 소매점 하면 되겠다. 그죠? CU, GS 있는데. 그건 되는데, 휴게음점은 커피점 포함이거든. 이게 안 된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나무입니다. 이게 우리가, 일종의 나무, 이거 외워야 된다. 보통은 일종의 나무기 제외, 이런 게 많아요. 그러면 마음속으로, 하, 커피점 안 되네. 더러운 땅이네. 아, 더러운 게 아니고, 돈안 되는 땅이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나머지는 된대요. 근데 우리가 볼 거는 요거 하나. 휴게음점. 일종에서 요거. 근데 휴게음점에 쭉 일종이 있는데, 일종에서 요 보면은, 이게 뭡니까? 일종의 중개사무소, 이게 뭡니까? 이건 된대요. 일종의 중개사무소. 부동산 중개사무소. 이거는 몇 제곱미터입니까? 응? 30제곱미터? 30제곱미터. 그죠? 10평. 그러니까 조그만한 거. 10평이네. 10평이네 중개사무소. 그건 된대요. 이거는. 자, 그거 이어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여기입니다. 2종 건축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갈비집이 되는가, 횟집이 되는가, 술 파는 음주 되는가,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럼 일반 입장입니다. 다른 거 없고 없어요. 다른 거. 2종은 딴거 보지 마세요. 딱 하나만 보면 됩니다. 2종에는 여기 있네. 된다, 안 된다, 이거? 안 된다. 아, 여기. 일반 입장. 안 된다 말이죠. 요거는 이제 또 100평이 넘는 커피점이요. 휴게점이라도 요거는 100평이 넘는 거. 요거는 식당. 이게 안 되면은, 이게 이제, 여기 2종의 아입니다. 암호, 자목, 자, 외우세요. 1종이 아까 뭡니까? 나무. 1종은 나무. 2종은 암호, 자목이 제외된다. 이런 게 이제 많이 보입니다. 그럼 마음속으로, 아이고, 너는 내하고 인연이 없다. 알겠죠? 커피 좀안 되고, 식당 안 되면은 너는 내하고는 막 인연이 없다.
일단 느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하면 됩니다. 다른 거는 막 보지 마세요. 자, 그렇게 하면 되는데, 조금 더 깊게 알아야 되니까, 자, 토지연계 가서, 아까 어디있습니까? 생산관리지역 이렇게 했는데, 아까 그 여섯 명짜리가. 토지연 가서, 뭘 넣는다고요? 조금 기다리면서, 오른쪽에, 도면 밑에, 도면 밑에 우측에 있는 2번, 그죠? 도면, 생산관리지역 밑에 있는 도면 밑에 행위 제한 내용 설명, 요거를 눌러요. 도면 밑에 두 번째 거. 요것만 삐니까 여러분 안 본다고. 두 번째 거 꼭 눌러야 돼. 오케이, 됐죠, 이제?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상세하려고 그러면요. 왼쪽 겁니다, 왼쪽. 요거는 아까 2번이고, 도면 밑에 1번을 잘 보세요. 1번을 보면은, 자, 뭐 복잡해. 지역 지구 안에서 행위전에 갖고 생산 관리 지역은 뭐 특례가 있고, 뭐 용적률이 있고, 쪼르륵. 자, 여기서 뭐 보면 됩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이거 다 볼 필요 아무리 없어요. 무조건 요거 봅니다. 그 지역에 분산, 그것도 분산시의 별표, 별표는 별표인데, 요거 대장 이거 아니네. 요거 말고. 분산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18 생산 관리 지역 안에서 하는. 자, 요것만 보면 됩니다. 다른 거 다 보지 마세요. 절대 볼 필요 없습니다. 복잡하니까. 이거 볼 필요 없어요. 뭐 본다고? 도시계획 조례 별표. 알죠?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요것만 보면 됩니다.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자, 누려보겠습니다. 군산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군산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18.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하시는 거. 자, 누리겠습니다. 누려봅니다. 자, 그러면 나왔어요. 답이. 군산시의 도시계획 조례 별표. 20개인데 다 볼 필요 없어요. 딱 하나 필요합니다. 어디? 해당 시의 도시계획 조례 별표. 별표. 다른 걸 없어요. 별표. 자, 요 보면은 주로 별표 18이 대부분입니다. 18. 별표 18이 대부분. 자, 생산 관리를 할 수 있는 건축물 해가지고 단독주택 공동, 자, 있네. 일종 건생에서 나목을 제외한다. 이 좋다 나쁘다, 이거. 건축부 시행령 별표일 제3호에 하여튼 일종 건생에서 아까 나무계가 뭡니까? 휴임제 제외한대. 그럼 좋다 나쁘다. 들어온다. 이건 사면 안 된다. 이해가시죠? 자, 저한테 이래요. 어떤 수강생이 남에 갔대. 남에. 남에 가가지고 이제 부부간에 받는가 봐. 좋은 커피를 갖는가 봐. 본계는 확 받아 비고 막 너무, 남에 너무 받아 붙었거든요. 좋으니까 옆에 땅을 인야를 개발해가지고 누가 평당 50만원씩에 이 판대 한 5개 판대요. 5개 파는데 뒷날 다시 갔으니까 계약금도 사인하셨어요. 다 만들어놨고 화장실에 내가 전화, 진짜 전화가 왔어요. 내가 꼭 화장실 가거든. 도랑 딱 치기 전에 사진 깍 전에 카톡을 보내라. 그럼 답 줄게. 네가 원하는 게 되나. 그래갖고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빨리 봐달래요. 도랑 찍기 일부지. 그걸 딱 찾아보게 생산관리지역이라. 그러니까 경상남도에는 생산관리지역 커피를 만든다. 그렇게 기억하세요. 알겠어요? 아마 이거 전라북도도 그렇네. 요도 그렇고 전국이 대부분은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는 되는데 계획관리는 못해야 되는데 그게 왔다 또 움직이고 계획관리는 거의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생산보전은 이건 별거 아니에요. 똑같아. 두 집은 뭐 별 다를 것도 없어요. 없는데 고마 커피 좀 안는다 보세요. 커피 좀 안는다. 그럼 일종건생의 나목이 뭐라고요? 아까 뭐라 했죠? 휴게음주점. 휴게음주점. 이게 커피죠. 커피. 휴게음주점인데 요게 커피점이다. 이거를 안 한대요. 그럼 별로죠? 자, 그럼 이종건생. 건축부 시행해갖고 이종건생에서 뭐 이래가지고 이종 걸린 생활이 웃자고 해가지고 바닥 면적이 1제곱미터 1000제곱미터 미만인 뭐 이래가지고 이종건생에서 일반 음식점. 벌써 답이 나왔네. 일반 음식점을 제외한다. 나목을 제외한다. 일반 음식점은 이제 자목인데 보통 요새는 자목 안 하고 보통 써주더라고. 일반 음식점은 있어요. 요것도 휴게 음식점을 제외한다면 되겠는데, 그럼 푹 알아듣는데, 나목은 헷갈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자목, 그냥 외우면 됩니다. 나아자가 제외한다 그러면은, 아이고, 더러운 땅. 나아자목 제외. 제외는 나 낙찰 안 받는다. 알겠죠? 외우면 됩니다. 나아자. 이 자목인데, 보통 아도 있습니다. 아, 나아자. 1, 2종에서 나아자 제목 제외한다 그러면은
그 낙찰하지 마세요. 막 결론은 없습니다. 결론은. 다른 거는 막 볼 거 없어요. 복잡하게 있어봤자, 이거 아무 필요 없습니다. 이거. 자, 다시. 여러분 딱 보는 거 알아야 돼. 두 번째 보는 건 간단하죠, 이거는. 그냥 동그라미 꼽혀서 이게 간단합니다. 이렇게 보면 되고. 자, 첫 단추에. 이렇게 딱 보다가 여러분 열람해서 보죠. 이렇게 딱 봅니다. 보면은, 첫 단추에 이게 20개 정도 있는데, 뭐 본다고 했어요? 군산시 뭐 본다고요? 네? 뭐, 자, 확인 도면. 확인 도면 밑에 여기 한 20개 있는데, 이게 뭐시 복잡한데 뭐 본다고 지금? 군산시니까 군산시 도시계존의 별표 요거로 봐야 됩니다. 그거 보면은 이제 무슨 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그 존의 별표 알겠죠? 존의 별표 시판 시판 자 요거 좀 해야 돼. 시판 군산시 도시계존의 시판 별표 별표면 됩니다. 그거만 보면 돼.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자 그걸 보면서 교재 보면 좀 쉽습니다. 자, 그럼 교재 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군산에 보니까, 다시 앞으로 갑니다. 다시. 이런 신문의 기사를 봤다. 이렇게 하면 이제 이게 경고미를 검색한다. 검색해서 뭐가 나왔는데, 보니까 일반 의점에 꼽혀. 그죠? 이 뒤로 가야 되겠네. 이게 뒤, 1, 2종도, 1, 2종에서, 1, 2종에서 휴게점이 꼽. 일반 점이 꼽혀. 생산 관리죠. 별로죠. 그럼 뭐 되느냐? 단독주택, 전원주택, 분양주택. 그것밖에 안 됩니다. 그거하고 소매점. 알겠죠? 소매점하고 그것밖에 안 됩니다. 자, 10번입니다. 10번에 보면은 이제, 썸네일 두 개 있죠? 227강, 124강 보면 계획관리 지역에 모텔이 되는가? 자, 우리 창원시 계획관리 지역 낮춰봤는데 모텔 됩니까? 안 됩니까? 응? 하만구는? 거제시는? 통영시는? 창원시는? 창원시 안 됩니다. 통영, 거제, 하만구 다 됩니다. 그죠? 창원시만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계획관리지역 모텔 가능하고, 생산관리지역 커피점 안 되고, 자, 뭐, 이나이다. 자, 10번에 봅니다, 10번. 우리 군산시 옥도면에 임야가 4,400평인데, 이게 이제 12억에서 막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아까 이제 설치한다 했죠? 응? 케이블카, 이제 설치하고 난리죠, 지금. 자, 그래서 지금 보니까 농림지역이다. 그죠? 농림지역의 임업용 산지다. 다행히 공유는 안 했었다. 공유보다 조금 낫죠? 이제 한번 봅니다. 산이 뭐 경사도가 또 문제죠, 그죠? 경사도가 여기 나올 수 있습니다. 경사도. 자, 이 산인데, 이건 좋네. 접도구역 하는 것은 길을 이만큼 더 내겠다. 도네. 도인데 좀 넓은 내 말이죠. 그러면은 일단은 도로는 접하는 거죠. 도로는 접합니다. 접하는데, 여기에 이제 땅이 선유도에, 그죠? 선유도에 들어가는 딱 입구에 남향으로 보고 있는 경사도는 그리 심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요 흰 선이 안 보이는 등 곳은 그게 없으니까 그리 심하지는 않을 것 같고 막 아마 길을 아마 요렇게 조금 넓히는가 봐. 이거 길을 넓히고 남향이라서 좋습니다. 같은 것 같으면 남향이고 요까지 쭉 올라가면서 이제 앞으로 캡을 거 날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은 이 땅도 이제 조금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용도 지역이 좀 문제다 이죠. 용도 지역이 이게 토지 용계에 용도 지역은 너무 깐깐해 가지고 보면은 농림 지역에 이제 임업용 산지, 공용 산지 두 개가 있어 산은 두 개인데 임업용 산지 하여튼 보존 산지는 대출이 잘 안 됩니다. 대출이 잘 안 됩니다. 농림 지역인데 요거는 100%가 임업용 산지 조금 낫습니다. 그래도 공인용 산지가 없으니까 자 공인용 산지 농가 주택 신축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됩니다. 길만 있으면은 가능합니다.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공용 산지라도 도로만 접하고 이러면은 단독주택 신축 허용됩니다. 단독주택. 그게 이제 농어촌주택. 농어촌주택은 됩니다. 워낙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전국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한 10년 전에 그걸 바꿨습니다.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바꿔놨다. 공용 산지라도. 자, 그래서 조금 뭐 덩치는 커서 그렇습니다. 저거를 만약에 한 30%, 20, 30 맞춰봐도 뭐 좋을 것 같다. 내 느낌에. 자, 넘어갑니다. 10번. 건축법 시행령에 보면요. 시행령 별표 읽어보면은 용도별 건축물을 하고 단독주택은 4개, 아까 4개였죠. 단독, 다중, 다가구, 공간.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기숙사. 자, 넘어갑니다. 일종건생은, 일종건생은 가목이 소매점인데, 나목이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 빵을 조리하거나 제조해서 판매하는 시설, 바닥 면적이 300제곱미터 미만인 거, 90평 미만인 거, 요거는 이제, 나목이다, 나목. 그래서 일종건생에 나목 제외 크면 어딥니까? 자, 휴게음점은 갈르고요. 커피 좀 포함해 보세요. 커피 좀 포함. 네. 커피 좀 요구 들어갑니다. 커피 좀 포함이 됩니다. 휴게음점 안 들어갑니다. 커피 점은. 그래서 일종의 나목 제외에 있는 거는 생산 관리, 보존 관리는 거의 90%가 다 그렇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생산 관리인데, 아, 되겠지. 커피 좀 되겠지. 관리직인데. 이렇게 했다가는 천만 년이십니다. 안 됩니다. 자, 외웁니다. 나목은 제외 크면 안 좋은 거예요. 나목 제외. 일종의 나목 제외. 또 이종법입니다. 이종. 우리 중개업소는 뭐냐? 자, 이번에 부동산 중개업소가 바닥 면적이 30제곱미터. 그죠? 30제곱미터. 10평. 삼삼원고, 삼삼원고, 10평. 자, 이 정도 시장. 아목. 아목의 휴게음식점으로서 90평 넘는 거. 아목하고 자목. 그게 자목이죠, 자목. 그게 나목, 자목. 이종은 자목. 일종은 나목이 제외된다. 그러면 안 좋은 거예요. 자, 그것만 두개 외우면 됩니다. 자, 1종의 나목 제외, 아이고, 별로네. 2종의 나목, 자목이 제외네. 안 좋다. 자,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2종에도 부동산 중개사무소가 있는데,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이다. 150평이네. 500제곱이다. 150평 미만인 중개업소는 2종으로 들어갑니다. 아까 10평 초과 되고, 그런 것들, 2종. 자, 11번. 낙찰자가 실하는 두개 건축법 시행이 뭐냐? 두개 실하는 거. 일종건생의 나목 제외, 이종건생의 아목 자목, 특히 자목입니다. 아목 이거는 뭐 없이 되겠다. 내가 볼게. 크게 나목이 안 됐는데 아가 될 리가 없죠. 나자목. 자, 일종건생의 나목, 이종건생의 자목 제외. 이건 안 좋은 땅입니다. 특히 생산 관리죠. 생산하고 보전 관리죠. 전국이 다 마찬가지. 전국에 거의 95%입니다. 전국 생산 보전 관리 지역 95%. 제외입니다. 제외. 그래서 생산 보전 관리는 별로 안 좋아요. 생산 보전은 뭐 하느냐? 딱두 개입니다. 소매점. 요거는 소매점하고, 단독주택. 생산 보전은 소매점하고 단독주택만 된다. 안 합니다. 요거는 단독주택은 뭐 된다고요? 소매점. 됩니다. 주택과 소매점만 된다. 막 그리 보면 됩니다. 다른 거는 필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국토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막 우리가 줄여서 국계법이래, 국계법. 국계법에서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자, 12번입니다, 12번. 국계법에 딱 하나 알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는지 해놨는데, 이게 덩크는 이것이 숙박시설입니다. 숙박시설입니다, 포함. 설치할 수 없는 거야.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이 뭐냐? 자, 그게 아닙니다. 이게 이제 우리 국계법 시행령 가보면 나와요. 시행규칙 별표에 나오는데,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지역인데 다만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 처리 시설이 설치 운영되거나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되어건 제외한다. 자, 모텔 짓고 싶은데 옆에 주택이 10개 있어요. 10호 이상. 모텔 잘안 됩니다. 알죠? 안 됩니다. 잠깐 얘기해요. 자, 8번입니다. 도로법에 8번에 제일 중요한 다른 거볼거 없죠? 이 국계법은 시행규칙 별표에 보면요. 계획관리지역에서 숙박시설을 할수 없는 지역이 뭐냐? 이렇게 하면은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경계로부터 50m 이내인 지역. 이내인 지역. 숙박시설은 안 된다. 그러면 휴게소면 되는데 숙박시설은 안 된다. 그래서 보통은 고성이나 함안이나 거제에 가보면요. 지금 신설하는 모텔은 50m 안에 들어가 있어요. 50m. 왜냐? 그러면은 도로에 바로 모텔 지나면 어떻습니까? 아빠, 저, 왜, 그, 저 들어가죠? 남녀들이. 그럼 저 아저씨들, 저 만삼이죠? 그러면은, 딱 빼놓고 나니까, 50m 안에 짓도록, 그렇게 법을 만들었어요.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국계법 시행규칙 별표에 나오다. 이 별표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다른 거, 국계법 시행규칙은 요것만 보면 돼요. 다른 거볼거 없죠. 자,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뒤에, 국가법령정보에, 국계법 시행규칙에, 별표에 가면은 별표 2에 휴게 음식점 등을 등 이게 모텔이다 모텔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인데 휴게 음식점은 이제 이게 50m 이내도 되는데 숙박시설은 50m를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경계로부터 50m를 벗어나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벗어나야 된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50m 벗어나라 자 13번 여러분이 전국 우리 온라인반이 있는데 다 틀리죠, 사는 데가. 각 거주지에 3대 조례 정도는 프린트를 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예로 창원시도 창원시에 도시계획 조례, 건축 조례, 주차장 설치 조례, 요세 가지는 꼭 체크를 해야 됩니다. 자기가 사는 동네, 다른 건 몰라도, 아까 처럼 군산시 도시계획 조례, 건축 조례, 주차장 조례. 자, 그런데 함안구는 저도 함안, 군 도시계획 조례 자기가 안 나와요. 검색이 안 돼요. 그래, 가만 보니까, 함안 군 계획 조례. 이 군은 도시계획 조례 아니고 군 조례. 군 계획 조례. 군 계획 조례. 알겠죠? 도시가 아니고 군 계획 조례. 군 계획. 도시계획. 군 계획. 도시계획 군 계획 조례. 도시계획 또는, 그죠? 또는, 또는 군 계획 조례. 군 계획 조례. 함안 군 계획 조례 이렇게 검색해야 되지 함안 도시 계획 조례 검색하면 안 나와요 거기서부터 이제 안 돼가고 신경질 나고 아이고 막 공법 어렵다 차압이라 되는 겁니다 검색이 안 되니까 저도 처음에 그랬죠 자 그럼 자치법규입니다 자치법규 가서 자기 그 창원시면 창원시 군산시 막 넣으면 됩니다 넣으면 된다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 보면은 도시 계획 조례를 가보면요 별표에 가면은 이런 게 나와요. 쭉, 할수 있는 거. 근데 할수 없는 게 있어요. 준주거지역에서 할수 없는 거, 상업지역에서 할수 없는 거, 어떤 건 있고, 어떤 건 없고, 준공업지역 할수 없는 거, 계획관리지역에서 할수 없는 거. 자, 계획관리지역은 할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할수 없는 거에 대해서. 둘 중에 하나 보통 해놨습니다. 없는 거, 할수 있는 거. 그러면 계획관리지역은 할수 없는 것만 딱 정해놨어요. 그러면 창원시는 해라. 나머지는 다 된다고 합니다. 그죠? 나머지 다 됐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15번에 보면요. 15번에 보면은, 계획관리지역의 모텔 건립은 각 지자체마다 조례가 다르겠지만은, 조례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50m 들어가야 건축이 되더라. 경남 창원시는 계획관리지역은 안 되고요. 거제시, 고성, 함안구는 모텔이 된다. 모텔 됩니다. 그제 무인텔인데 도로변에서 50m 벗어나가 있더라. 주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제에 그 박사부동산 김명규 박사 물어보니까 고성군에 그 고성의 박사부동산이니까 고성에 모텔 지으려고 하면 계획까지 우짬되면 되겠네. 도로에서 벗어나면 된다. 50m. 내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50m 벗어나야 모텔을 지을 수 있다. 그렇게 됩니다. 자, 16번.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19를 보니까 계획까지 할수 없는 건축물은 뭐가 할수 있느냐? 안마시설소 숙박시설을 할수 있다. 자, 이러는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원시, 자,
전국 다 똑같아요. 제가 자원을 다니까 자원에서 그렇지. 자, 이 자치법규, 조례를 보려고 하면요. 자치법규입니다. 자치법규. 법규를 쳐가지고, 자치법규 치면은 자치법규 정보 시스템이 일로 들어갑니다. 일로 들어가면요. 처음 어렵죠? 저도 어렵네요. 무시 또, 무시 화면이 이상하게. 무시, 어제도 들어갔는데요. 자, 일단은 뭐 들어가니까 뭐 정해요. 자, 경남 예로 창원시, 그죠? 창원시에 여기에서 금세이랍니다. 뭐 노죠? 나오는데 뭐지? 바뀌었나? 자, 여기서 도시계, 그죠? 창원시니까 도시 계획 조례죠. 도시계획 조례. 조례를 한번 치고 있습니다. 그럼 뭐죠?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뭐죠? 그럼 요거 누르면 됩니다. 그럼 함안구는 이래. 함안구는 여기서 자기가 또 함안구 해놨고 도시계획 조례 치면 나오나 보자. 함안군의 도시계획 조례 치면은 야 노적이야. 안오냐 지금. 그게 자꾸 이제 헷갈린다고 지금. 군은 이렇게만 되고 함안군이니까 그냥 계획조 짓는지 군 계획조래 이러면 나옵니다. 함안군이 나오죠. 나오는데 자꾸 도시계획조래만 자꾸 변하니까 도시계획이 안 나오더라고 함안군에 가서는.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창원 갑니다. 그럼 뭐 함안군도 한번 봅시다. 그냥 여기서 함안군 계획조래 보면은 요런 애야. 나오는데 이게 뭐시 왼쪽만 나오노. 이게 쪼개가지고 자, 이 엔, 뭐, 시끄러워. 자, 쭉 내려가면요. 금폐율이 나오고 짜고 해가지고, 마지막에 가면은, 그 요거를 뿌린데 가지고, 함안군 계신 분 요거를 뿌린데 볼 필요가 있어. 창원도 마찬가지고. 그쭉 보면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여기에서 제일 마지막에 있죠. 제일 마지막에. 자, 요 봅니다. 요 보면은 이제, 특히 계획 관리 이런 거 다른 거 보지 말고. 별표 19에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할수 없는 건 정말 그죠? 함안군에 계획관리 안에서 할수 없는 거자 눌렀습니다. 누리가 보니까 뭐를 할수 없느냐 함안군에서는 자 모텔 잘 보세요. 모텔 할수 있는 거 없는가? 함안군의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근처 할수 있는 거좀 하고 쭉 보니까 4층에 건물이 하나인데 초과하는 건안 되고 그럼 뭐 4층에 보면 층수를 그럼 5층 하는데 말이죠. 4층 이야기는 4층 이하의 범위에서 층수를 초과하는, 5층은 안 되고, 4층은 된다, 이 말입니다. 4층은 된다. 그 다음에, 2종, 근생 중에서 일반 음식점, 휴게 음식점, 제과점으로서 별표 19위로 정한 지역에서 짠거 및 안마시술소. 안마시술소. 그 다음에 숙박시설로서 별표 19위로 정하는 지역에서 정하는. 19위의 2. 복잡해라. 자, 여기입니다. 여기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국회법 시행령 그쪽인데, 휴음점 덩크는 숙박시설이죠. 휴음점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이 뭐냐? 그래갖고 주로 보면 이제 뭐 물, 상수원 보호구역 안에 들어오는 거. 그 다음에 뭐 다른 거는 보지 마시고, 자, 여기에서는 모텔 얘기 안 나옵니다. 모텔 얘기가. 자, 모텔이 안 된다고 이런 건 없죠? 자, 요거 보자마자 자원이나 봅니다. 자원으로. 다시. 자, 자치법규 가서, 요 가서, 경상남도, 창원시, 도, 계획조례. 계획 도시 계획이니까 계획 조례 치면 옵니다. 창원시 도시 계획 조례. 준범씨 오른쪽 잡아 보셨나요 이거? 이 반쪽 안에 도망가 피로도 딱 붙어가지고 나를 예민해. 응? 응?
처음에 들어가서 비교도 들어가야 되고요. 비교? 나 비교 안 들어갔는데. 이참 들어오시기 전에 비교를 들어가 아, 요거. 아버지 바깥으로 비교? 자, 너더라, 뭐 때문에 오른쪽이 피로 끊는 게딱 생겨가지고 나를 괴롭혀. 여기서 비교로 들어오신 것 같은데 아마 여기서 그냥 검색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비교 검색으로 치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어디 장원지 도시계 조례? 여기 고르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네. 기억나. 아이고씨, 어렵다. 어디는 또일안 들어왔는데. 교재 받 자, 창원시 눌려가지고, 한번 도시계 칠할 말인가? 도시계. 자, 일단 뭐, 들어온 거 들어왔네. 자, 봅시다. 자, 도시계 돌아서 쭉, 요, 프린트 하셔가지고 보시면 좋겠고요. 쭉 보면은, 주로 많이 보이는 것이, 이제 주로 저 밑에, 밑에. 여기 있죠? 33밑에. 용도 지역에서 건축물의 용도지 않아 가지고 쭉, 이제 계획관리만 보겠습니다. 계획관리. 창원시 도시계획에서 계획과 할수 없는 건축물. 별표 19 있죠? 19. 자, 보겠습니다. 할수 없는 거. 제일 밑에. 자, 제일 밑에 갔습니다. 제일 밑에. 할수 없는 거. 자, 19딱 하나밖에 없죠, 이거는. 간단합니다. 19할수 없는 거. 계획과 할수 없는 거. 모텔 되는가 봅니다. 모텔. 모텔만 잘 보세요. 자, 개정돼갖고 2016년도 개정돼, 그게 개정이 없네요. 창원시의 계획관리를 할수 없는 건축물. 근생 중에서, 안마시설소. 그 다음에 숙박시설은 안 된대요. 온천법에 지정된 온천 뭐 보호지구, 저 북면에 마금산 온천, 뭐 이런 데 놔두고, 안 된다. 그럼 뭐 계획관리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 아닌데 말이죠. 자, 요건데 제가 찾아낸 게 요겁니다. 어제 교재에 찾아낸 거는. 뒤에 하나 넣은가 봅니다. 뒤에 넣은가, 1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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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번, 19번. 19번 보시면은 지자체 세고 창원시 함안군 고성군에 숙박시설이 가능한가 제가 찾아보니까요 창원시는 할수 없는 것은 안마시설소 숙박시설은 온천법에 하는 것만 제외하고 안 된대요 안 되고 자 넘어갑니다 함안군은 됩니다 되는데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경계로부터 50m 이내인 지역은 안 된다. 숙박시설. 자,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성군은, 고성군도 숙박시설은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의 주택, 대지, 경계선 100m 이내지는 안 되고, 거기 이제 10호 마을이 있는데, 안에, 100m 안에 들어온 거, 그건 안 된대요. 또 고성군은. 안 되고,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은 주택을 100m. 자, 다른 점은, 고성은 숙박시설 되는데, 계획까지 되는데, 마을에서 100m를 벗어나라. 10호 있는 마을은 거기에 하라냐 이거. 그럼 아까 함안군은 도로에서 50m만 좀 벗어나라. 이런 조항에서 조금 틀려요. 창원은 아예 안 되는 걸로. 아예 안 되는 걸로. 자, 이렇게 여기가 쭉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지자체 조례 가서 봐야 되겠다. 아까처럼 도시계 조례나 가서 제일 밑에 계획까지 할수 없는 거 이제 그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0번입니다. 20번. 자, 마산 진전면에 임야가 나오는데, 요거 이제 창원시의 계획관리지인데 모텔 할수 있는가? 요거를 한번 봅니다. 21에 3874.
자, 진전면에 예로 금액이 센데 요거를 예로 10억 안에 들어온다. 한 5억에 살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아, 또 벌써 땅이니 넓어. 그죠? 넓은데, 이렇게 보니까 이제 용도 지역이 뭐 계획 관리하고 쭉 있습니다. 그죠? 큰 땅이, 여기 보니까 이제 준보전산지 계획 관리 뭐 이런 거네요.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많습니다. 보니까. 아, 많은데, 이런 땅들을 사가지고 내가, 모텔을 지을 수가 있는가? 이제 이 땅입니다. 이런 걸 사가지고 지을 수 있는가? 그런 건데, 이제 창원의 계획관리역은 아까 얘기했죠. 도시계획 가서 간단하게 뭐가 됩니까? 가이는 도면 밑에 오른쪽에 거 봤다 그죠? 도면 밑에 뭐 쭉 있으니까 일단 도면 밑에 행위 제한 내용을 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쭉 보시면서 휴겸증이 되는가? 아예 안 된다 해놨다 그죠? 안 된다 뭐 막 너무 있어 없나? 하여튼 요서 보는 것이 제일 좋다. 그죠? 이종근생 어디 가 이종근생 중에서 숙박 일반점 안 되고 아마 요거는 아까 필지가 많아가지고 좀 복잡한데 요거는 일단은 뭐 숙박시설 안 되니까 당연히 어디 가노 이종의 숙박시설 어디 있죠? 일반음식점 또 부동산 중개사무소, 숙박은 저 밑에 가야 되겠구나. 숙박시설, 수련, 운동, 업무시설, 여기 있네. 자, 숙박시설, 숙박시설, 일반 숙박, 생활 숙박, 뭐 쭉, 뭐 많다, 그죠? 뭐 한 10개 넘네. 여기서 전부 다 꼽힙니다. 꼽혀. 그죠? 꼽혀. 그래서,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넘어갑니다. 21번. 하만군 계획관리지역인데 모텔이 되겠는가? 하만군을 제가 보니까요, 50m, 도로법에 한 50m 요것만 나와 있더라, 찾아보니까. 그래서 이제 하만군에 이렇게 낙차 받았을 때, 12억이 8억이고 10억이 됐을 때, 요런 계획관리지역은 낙차 받으면은 모텔이 될 수 있냐? 그럼 도로로부터 50m를 벗어나면 된다. 하만군은 그래요. 하만군은 자 넘어간다. 그러면 그러니까 22번 자 고성군 계획관리지역은 되느냐? 상림이네. 고성군은 마을에 10호 이상 자연 마을에 벗어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연 마을을 그래서 이제 고성군 그게 다 틀려. 창원시 하만군 고성군이 보니까 조금 좀 틀려. 보통 50m를 벗어나라 마을에서 뭐 여도 이상은 100m 이상 벗어나라 뭐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뭐 창원시는 아예 안 된다는 조항이 있어요. 자 그다음 봅니다. 23번 남해군 창선면에 임야인데 준보전산지의 생산관리지역이 낙찰받으면 휴겸증이 되느냐 이제 관건입니다. 자 22에 2840 1월 19일 한 거네요. 바닷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바닷가. 22, 28, 40. 자, 그냥 교재를 보시면요. 생산 관리 지역의 남해군 도시계획 조례를 봐야 되고요. 봐야 되는데, 그 눈이 보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일종, 자, 커피 좀 됩니까, 안 됩니까? 급이 좀 되네. 나무기 빠졌네. 그죠? 그 다음, 이종원. 아자는 제외니까, 일반 식당 안 되고, 음식점 안 되고, 일종 중에서 바목, 사목. 그게 나무기 빠졌다. 그죠? 그게, 나목은, 다시. 생산을 할 수 있는 거. 그게 나가 지금 빠지지, 이거. 감정은, 이종근신에서는, 카트노, 아자, 너목, 나목은 제외한다. 할 수 있는 것 중. 그럼 안 된다 말이죠. 일반이 안 된다, 이거. 그럼 요거는 빠지가 있고. 자,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2에 2840. 요거를 샀을 때 커피점이나 식당이 되는가? 그거 봅니다. 22에 2840. 자, 눌렸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남해에 이 땅을 이제 봤어요. 아, 좋다. 이제 여러분들이.
1392평에 1억 8200에 입냐를 받습니다. 입냐가 지금 다섯 필지입니다. 주로 보니까 준보존산지의 생산가지입니다. 입냐가 전부 다. 자, 이 입냐를 사가지고 다섯 필지인데 바닷가에 딱 붙어 좋습니다. 길도 물었어요. 길도 물어가 있고 지금 다섯 필지인데 필지를 보면은 일단은 자 남해군 남해군 장선면 어디 있어요? 장선면 어디가 장선면입니까? 자 우리 사천에서 쭉 내려오면은 여기가 우리 뭐고 대한민국 제일 아름다운 뭐 다리라 그나 뭐라 그나 길 커져 길 그러니까 요 뭐 하나 생겼죠 지금 케이블카 생겼죠 그 케이블카 그림이 안 되노 각산 여기 있네 각산 여기서 케이블카가 갔다가 돌아오랍니다 손님 많아요 자 그게 이제 보면은 오른쪽에 있는 주로 보니까 그 땅이 여기 바닷가 쪽에 이겁니다 주로 이쪽이 있죠 이쪽에 생산관리지역인데 요거를 낙찰 받았을 때 컷비즘 되는가 일단 그게 중요하죠 컷비즘 되는가 일반 식당 되는가 두 가지만 보면 됩니다 자 되는가 봅니다 생산관리지역인데 자 그럼 뭐 본다고 제가 토지용 계획을 누려가지고 자 생산관리지역에 넣었어요 남해군의 생산과 장선면인데 생산관리지역에 넣는데 일단 오른쪽 먼저 누르세요 오른쪽에 도면 밑에 눌리가지고 봅니다. 그렇다. 일종 근생에 뭐고 지금 될까 말까 지금 있죠. 될까 말까. 또 2종에 2종의 일반 음점이 2종 근생 시설에서 일반 음점이 어디 안 놓? 도망갔대 놓. 여기 있네. 요것도 될까 말까. 지금 그렇죠 지금. 삼각형입니다, 두 개.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다시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도면 밑에 보니까 삼각형이 나왔어요, 두 개 다. 나왔는데, 중요한 거는 건축가 전화하면 됩니다. 알겠어요? 건축가 전화하면은 요 번지 크비전 됩니까? 이런 물어보면은 제가 막 공장 된다, 안 된다, 나올 거예요. 자, 그리 하기 전에 미리 조금 감각을 가지고 해야 되겠죠. 자, 요거 봅니다. 여기서 첫, 보니까, 요, 이제, 이게 뭡니까? 남해군 장선면이죠? 그러면 남해군 별표,이죠? 여기 있네요. 자, 생산관리인데, 요, 이게 한 20개, 15개 되는데, 여기서 뭐 본다고요? 뭐 본다고, 지금? 요것만 봐라, 요것만. 알죠? 건축하시는 요것만 봅니다. 다른 거, 이게 다 필요 없습니다. 이거 안 필요 없어요. 머리만 보고요. 다 볼 필요 없습니다. 자, 요것만 딱 봅니다. 별표 18. 남해군 도시계획조례 별표 18을 제가 눌렸습니다. 별표 18. 도시계획조례 별표 18. 자, 나왔네. 자, 남해군 도시계획조례 별표 18을 보니까 생산관리지역에서 할 수 있는 건축물은 일종 건생 중에서 나아가 없네. 없잖아, 지금. 나무이 빠졌잖아, 지금. 그래, 커피 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럼 2종 거진 중에서 자목을 제외한대. 나목하고 자목이 키포인트인데, 1종의 나목, 2종의 자인데, 이게 빠졌다. 그러면 좋은 땅이다, 나쁜 땅이다. 나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면은, 단독주택 됩니까? 안 되고, 이게 단독주택. 빠지는데, 왜 빠졌어요? 단독주택 지을 수 있습니까? 지을 수 없습니까? 자, 요거는 그거 보면 안 되고요. 국계법에 또 별표가 있죠. 요건 우에 형님집이니까. 형님집의 별표. 별표만 보면 됩니다. 남해군 도시계획조례 별표, 국계법의 별표 19, 요 봅니다. 19. 자, 요 보면은, 국계법의 별표를 보면은, 생산관리지역에서 할 수 있는 건축물, 4층 이하. 이래가지고, 단독주택. 대가 있죠? 그죠? 그래서 된다. 형님 집 있고, 집 조례가 있는데, 형님 집에, 국계법에, 이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런 조항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쭉 오다 보면은, 이제,
지방자치 능가 주거 같은데 막 복잡하게 보면은 여 보면 있습니다. 이거를 좀 표로 해서 일하면 좋겠는데 일이 난 길에 누가 읽어보건데 이거를 안 그래요? 도표에서 가로세로 탁 일하고 딱 동그라미 하면 팍 알아보는데. 자, 일단은 결론적으로 남해군의 생산관리지역은 휴업지역 되는가? 됩니까? 안 됩니까? NO. 일반 음식점도 NO. 그죠? 일반 음식점도 안 돼. 그죠? 커피점, 일반 음식점도 안 돼. 맞죠? 자,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24번. 그래서 아까 이제 표를 이렇게 본 겁니다. 상학기기를 찾아보니까 안 되는 걸로 나와 있더라. 그죠? 암흑을 제외한다. 거제시인데, 거제시. 자, 거제시 남부면 저구리 봅니다. 저구리에 제가 눌러보니까 요것도 이제, 생산관리지역에 거제시에 나목을 보니까요, 나에 보니까, 나목에, 일종 거제 중에서 나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자, 거제시도 나목을 제외한대요. 못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럼 이종 거제 중에서는 아목, 너목에 해당과 일반 음식점, 단란주점도 제외한다. 그게, 이 거제시 남해군의 생산관리지역은 별 쉴 게 없어요. 단독주택, 전원주택, 분양주택, 그 외에는 별로 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안 좋다. 그러나 25번 제주도는 또 됩니다. 보세요. 제주도에 임야인데 생산관리지역의 휴게점 커피점이 되는가 봅니다. 제주도. 자, 제주도에 봅니다. 4억 떨어졌어요. 반 떨어졌어요. 21-3108. 자, 이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21-3108. 근데 제주도는 특별자치도죠. 그래서 자기들이 또 쉽게 하는 것 같아요. 자, 봅니다. 제주도. 제주도의 임야인데 이게 누가 낙찰을 받았다가 미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월 31일에 뭐 이제 미납된 거 보기에는 이제 발표했죠. 절반도 되었고 49%입니다. 그죠? 소유자는 뭐 이렇고 이제 뭐 이렇게 있고. 자, 봅니다. 자, 여기서 채무자는 뭐고 소유자는 뭡니까? 이게 뭐예요? 채권자는 뭐고? 채권자는 알겠죠? 채무자는? 농협에 가서 돈 좀 빌리소! 이런 사람입니다. 돈 좀 빌리소! 이 사람이 채무자고, 담보도! 이렇게 은행에서, 아, 우리 법인 담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소유자입니다. 그러면은, 채무자는, 자, 여기서 다음에 못 들어간 사람, 이 사람 못 들어가죠? 영원히 못 들어간 사람 누굽니까? 이 사람. 낙찰 못 받답니다. 그럼 영원히 또 낙찰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은 괜찮아요. 오케이. 됐죠? 이거를 우리가 제3자 물상보증, 제3자, 담보제공자 하면 돼요. 담보제공자. 제3자, 제3의 제3자 담보제공자. 담보제공자 낙찰 받아야 됩니다. 예로, 아저씨가 사받다가, 와이프 명의 아파트를 담보제공했습니다. 자꾸 떨어져요. 그럼 아저씨 낙찰 받으면 안 되고, 채무자니까. 그럼 와이프는 소유자니까 낙찰 받아도 된다.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여기에 제주시의 밭전이고, 밭전은 일단 안 됩니다. 이건 안 되고, 임야를 보니까 생산관리지역이다. 그죠? 1103085 입니다. 13085. 평수 크죠? 13085. 이 두 필지입니다. 그래서 이 낙찰 받으면은, 여기서, 13085. 자, 요거는 이제 생산관리지고, 요거는 밭전이니까 요거는 빼빼고, 자, 요거를 이용해서 커피짐이 되는가 봅니다. 커피짐이. 그럼 요 위치도 괜찮더라고요. 낙찰 받은 사람 받아보세요. 커피짐 만들어가지고, 저 한 잔 또 가면 또 주십니다. 근데 주변에 보면 잘생겼으니까 못생겼지, 지금. 자, 일단요. 7-11, 그죠? 소매점 같죠? 7-11. 그럼 여기에 낙찰 받아서 커피점이 되는가? 커피점이 되는가? 제주도의, 공항 밑에, 그죠? 요쪽입니다. 그죠? 자, 요쪽에 낙찰 받아서 커피점이 될 수 있는가? 로드뷰가 지나가는가? 자, 지분도 항시 로드뷰가 지나야 됩니다.
앞으로 집은 낙찰 받겠다. 근데 도로 안 지나는 건 낙찰 받는 전화도 하지 마세요, 저한테. 어릴 때 물어본 게 9개 중에서 막 도로 안 지나는 게 7개 되고. 일일 찬다. 내가 혼났다. 그래서 알았다. 대부분 다 그런 사람이기도 하고 수학생들이. 그래서 그거를 내가 월요일 날 정리를 딱 좀 해가지고. 돈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 아, 요건 조금, 요건 조금. 두 개 정도는 조금 괜찮은데, 일곱 개는, 내가 볼게, 아이로. 자, 일단은 봅니다. 일단 용도적인 뭡니까, 지금? 생산 관리죠. 입자다. 그죠? 1200평, 큰 평수가. 그러면은, 이게 번지가 조금 다릅니다. 위에 눌리면은, 1이고, 1이 넘으면 의가 틀려요. 요거로 봅니다. 보면은, 토지용 계획에, 제주도면 제주도. 계획에, 이제, 요 번지가 지금 아까 첫 번지 1로 돼야 지금 요로 바꾸겠습니다. 1로. 바꿉니다. 5로, 5로 바꿨습니다. 자, 5번지는 임야인데, 1200평인데 생산 관리 지역입니다. 해가지고 쭉, 여기인데요. 여기 보면은, 요런 게 이제 어렵습니다. 3등거. 3등거. 4등급은 또 같이 있지. 하여튼, 3등급 이상이 심의래요, 심의. 제주도에서. 심의 상이라서 굉장히 어렵대요. 4, 5등급은 괜찮대요. 네, 전화해보니까. 자, 땅이 요건데, 그럼 컵비점 되는가 안 되는가 하는, 요 눈독했죠, 제가? 일단 누리게 보겠습니다. 컵비점이 된다, 안 된다, 지금? 여기야. 되네. 되네. 그죠? 그럼 2종에 1만 1점은? 2종에 1만 1점은? 어? 지나갔나? 어, 여기 있네. 요거는 될까 말까? 이 말이죠? 나목, 요거는 자목. 자목. 아까 1종은 나목. 나목과 된다 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봅니다. 자, 일단은, 여기 보면은, 요걸 봅니다. 뭐 본다 했죠? 뭐 본다 했어요? 복잡한 중에서 뭐 본다 그죠? 뭐 본대요? 이거 보면 되겠네, 이거. 맞죠? 별표. 이건 별표 23이네. 23. 자, 누려보겠습니다. 별표 23. 제주도의 생산 관리지에서 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단독부터 쭉 해가지고, 1종은 다 되네. 그죠? 제외하는 게 없잖아, 지금. 2종은 단란주정과 안마시술선은 제외한다. 500m 미만인 건 그 외엔 다 된다. 그럼 식당도 되네. 그죠? 자, 이 정도 알면서 전화를 해봅니다. 시청의 건축가에다가. 지금 보니까 그럼 적어도 보겠죠? 보고 가면 1종은 아, 뭐 커피 정도 되겠는데 식당은 일반 1종 정도 됩니까? 그러면은 적어도 보고 이제 답을 주겠죠? 그래서 된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제가 안 된다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조례. 조례 보니까 뭐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 자, 이제 모르지. 여기 이제 3등급 요소가 걸리는지. 제주도는 또 좀 특별한 동네 있긴 해. 여러분, 속단하지 마시고 꼭 구청에 물어보세요. 나머지는. 물어보고 하면 됩니다. 자, 넘어갑니다. 26번. 경북 영천. 보전 관리에서 컷비짐이 가능한가? 보전관리. 제가 찾아본 게 안 되더라고요. 21-1148. 자, 이러면 눈에 띄었습니다. 보전관리. 자, 요게, 자, 농지. 농지의 눈에, 인자입니다. 인자. 자, 인자죠. 있냐네. 자, 있냐. 3번. 물구번호 3번. 그런데 질문할 때 보면은 요것만 딱 써놨습니다.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물구번호 있는 거는 갈로 딱 여기다 해야 돼. 3번. 물구번호 3번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21-1148입니다. 그럼 뭐 제기랄 거. 또 보면 여러 개 있다고. 농지 됐고, 임야 됐고, 뭘 이야기하는지 물구번호를 항시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영천에 이걸 봤어요. 눈에 띄었어요. 절반 띄고 34%네. 임야를 요걸 사가지고,
1,500평인데 누가 4억 9천원 산 겁니다. 그죠? 1억 2,400원. 이 사람은 3,600만 뛰네. 아, 또 돈도 많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임야인데 보전 관리지다. 준본산지 관리지이고, 10m 포장도로입니다. 자, 요리 되면은 임야의 준보전산지라 하면은 대출이 되는데 딱 또 전화합니다. 도로가 접했습니다. 접했죠? 그러면 농협에서 오랍니다. 대출 잘 되겠구만. 그죠? 자, 요거 좋습니다. 좋은데, 여기 세필지인데,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이게 세필지입니다. 세필지. 땅 모양 제목이 이래요. 하나. 아, 산 28은 여긴가 봐요. 이건 농지 같고, 여긴가 봐요. 그죠? 하여튼, 자, 열었는데, 요 세필지인데, 요거를 사면은 보전 관리 지역에 입냐인데 급이면 되는가? 할 때는 항시 도면 밑에 뭐 본다고요? 행이지 않네요. 그죠? 요거를 봅니다. 요거를 보면서, 일종의, 지금 된다, 안 되죠? 아이고, 안 되네. 여기 안 되면은 일반적으로 될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끝납니다, 요거는. 그래서, 보전 관리, 생산 관리는 막 기본적으로, 여러분 마음속으로, 아, 커피만으로 상관이 없다. 제주도만 된다. 막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자, 요 정도 하고,